러우고우가 차지하는 면적이 만약에 300이었다. 근데 300의 0.6%다. 그러면 이 퍼센트라는 기호는 나누기 100을 하시오란 뜻이에요. 나누기 100을 해주세요. 그래서 0.6인데 100을 나누면 0.006으로 변해요. 퍼센트는 비율이라고 하고 이렇게 숫자로 바꿔야 그때부터 계산이 편리하게 가능하다. 이 비율을 숫자와 같이 두고는 계산이 굉장히 불편하다. 그래서 단위를 숫자로 모두 다 맞춰줘야 돼. 그리고 의라는 글자는 이런 분위기면 곱하기가 된다. 숫자와 비율이 같이 있을 때 의는 곱하기가 된다. 이게 이제 원칙이야. 문법 또는 사용법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사용법을 지켜서 이쪽으로 오면 두 개를 곱하기만 해주면 돼. 그래서 300의 0.6%를 차지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경우에는 계산으로는 300 곱하기 0.006이 돼요. 뭐 나머진 그냥 계산기 쓰면 되겠지? 자, 하나 더. 500의 0.08%를 차지한다라고 하면 500 곱하기 0.08 나누기 100을 해주면 돼요. 500 곱하기 0.0하고, 여기 0두 개잖아. 0두개더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아까는 이제 0, 여기 두개 있으니까 0이 두개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누기 100은 0이 두개더 생기고, 만약에 나누기 1000이었으면 0이 세 개가 더 생겼을 거야. 그런 원리야.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땡땡 퍼센트를 차지합니다라는 뜻은 이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 퍼센트 그러면 그만큼 나누기를 해주어라 라는 뜻입니다. 퍼센트가 원래 나누기 100을 하란 뜻이에요.